사실은 오늘 옷들이 그 동평화, 제일평화, 디오트, 청평화 거기에서 가장 그래도 잘 나가는 집,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우리 엄마들이 좋아 선호하는 집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언니들 이것도 이 집을 찾기도 힘들어요. 여긴 도매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시고 아 요새 이런 게 그 집에서 핫한가 보다 하고 자세히 보시면 돼요. 자, 요것도 너무 괜찮죠. 매니저님은 끝러닝 탑 같은 거 입고 사진을 찍었거든요. 여러도 예쁘지만 하나만 입어도 더울 때 요런 거야, 요런 거. 요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떠한 옷에 다 괜찮아요. 여름에 비 올 때 이렇게 막 티 입고 다니면 좀 초라하거나 추워 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요거 딱 입으시면 되고요. 아까 우리 매니저님 바지랑 한벌로 이렇게 입어도 예뻐요. 이렇게. 근데 왜냐하면 이게 엄청 얇으니까 이게 나를 힘들게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소매가 브랜드 소매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아주 좋아요. 가볍고. 디자인도. 옛날에 이런 거 보면 아줌마들 거다 했는데 역시나 잘 어울려. 그냥 민자보다 뭐 있는 게 훨씬 나. 레터링이나 뭐 빨강색 뭐 이런 게 있는 게 훨씬 예뻐요. 아까 우리 매니저님이 입으셨던 바지예요. 쫙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쫙 돼 있으면 이렇게 뒷모습도. 제일 중요한 거는 스판의 탄성. 쭉쭉 늘어나고 쭉쭉 늘어나죠. 그 다음에 부드러움 아시잖아요. 딱딱해도 안 되고 스판 없으면 제가 항상 스판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얘는 부들부들해요. 그러면 엄마들이 집에 있는 어떠한 것을 입어도 이걸 입었을 때 그래 청 와이드 팬츠 자체가 여름엔 되게 멋스럽기도 하지만 시원하잖아요. 그죠? 요거는 뭐 늦가을까지도 아마 우리의 열로 따졌을 때 갱년기의 열로 따졌을 때는 충분히 입을 수 있다의 한 표. 되게 시원하고 이렇게 부들부들해요. 뒤에도 포인트가 딱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호텔 갔는데 수영장 가는 길에 수영복을 입고 요걸 한번 입고 싶다 아니면 바닷가를 갔는데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몸이 원피스를 입어야 되는데 요거 바닷가 차가운 물에 수영하고 나왔을 때 한번 입어보고 싶다 그런 건데 어깨에 요렇게 이렇게 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여성여성하고 귀염귀염한 스타일인데 외국 여행 갈 때 좀 웃기지만 하얀색이나 아니면 화려한 패턴의 꽃무늬라든지 드레스 한 벌 정도는 이런 끈으로 된 거 하나 가져가면 진짜 쓰거든요. 옛날에는 안 썼지 근데 지금은 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원단의 패턴의 그 선명도 그 다음에 이런 박음질 이런 거 이거 말아맞기 다 했어요. 그리고 안쪽에 안감까지 된 게 퀄리티가 높아. 이게 어디 꿈 카피 떴나? 가끔 저도 잘 모르니까 정말 화려해요. 이렇게 크게 이거는 88 언니들도 충분히 맞거든요. 엄청 고급스러워. 이게 별거 아닌데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얇아요. 그죠? 얇고 시원하고 구김 안 가고 세탁기 막 돌려도 되고 바닷가를 거닐어도 되고 진주 목걸이하고 백화점을 가셔도 음악회를 가셔도 충분히 되는 검정색만 통과했어. 다른 색 하늘색 베이지색 뭐 이런 건 다 뺐어요. 왜냐면 너무 솔직히 싼 티가 나는 거야. 아무리 다 떠나서 근데 얘만 예뻤어요. 제가 컬러를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선택의 폭을 드리려고 해도 그냥 제 기준에 언니들 입는 게 싫어요. 그냥 제가 언니들이 입는 거 그런 베이지색 막 이상한 거 입고 다니는 게 보기가 싫어. 그래서 뺐어요. 자 요거 요 색깔만 구입하셔도 충분히 가성비 있게 이쁘게 입을 수 있다. 요거 별거 아니에요. 이런 그 뭐라 그러지 폴리면인데 요런 그냥 골지면이에요. 골지면. 근데 이 골지면이 다른 컬러는 엄청 싸 보였는데 얘만 괜찮아요. 예뻤습니다. 아 별거 아닌데 참 놀란 게 여기에 보면은 핀턱처럼 뭔가가 여기에 마감 처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만 좀 올라가게 그러면 내가 바지를 입을 때 안에 넣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린 거 있잖아 앞에 넣고 뒤에 이렇게 빼야 되는데 그거 잘 못하면 맨날 만지작거리잖아.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올라가 있죠. 이렇게 되고 이건 검정인데 참 얘도 뭔지 몰라도 퀄리티가 나름 브랜드를 많이 봤나 봐. 자수예요 이게.
자수에 여기에 보면은 헝겊이 돼 있어. 종이가 그러니까 천조각이 하나 더 돼 있고 그 위에 또 자수를 놔놨어. 거기다가 여기 핀턱까지 줬어요. 여기 옆에. 그럼 셔링처럼. 그러면 나름 브랜드의 옷을 잘 보고 이게 수입산이거든요. 잘 만들었어. 반바지예요. 반바지. 반바지인데 반바지를 일단 먼저 보세요. 이게 쭉쭉 늘어나는 반바지인데 사이즈가 있는 게 아니죠. 이게 프리사이즈네. 그럼 이거 한 88 가능한가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둘이서 한번 늘겨봐야 돼. 검정색인데 반바지예요. 아노락 원단 있죠. 바스락거리는 그 프라다 원단. 그런 류예요. 이게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스판기 좋은데. 스판기가 좋은데 사방 스판 이게 측면으로 이게 평행 스판이 아니라 보면은 이거는 덜 늘어나긴 늘어나요. 근데 이게 쭉쭉 늘어나는 거야. 사방 스판이지. 이것도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이게 더 많이 늘어나. 이렇게 댕댕댕. 키가 큰데도 불구하고 많이 내려와요. 핫팬츠가 아니라 좀 긴 거예요. 요거는 베이지라고 할까요? 그죠? 네. 베이지. 요건 카키. 카키. 그리고 요건 초록. 초록 예쁘다. 초록. 이거 회색, 소라 회색이랑, 그지? 그냥 소라 하자고요. 그레이. 요렇게 돼 있어요, 앞에. 귀는 그냥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놀러를 갔는데, 내가 골프를 쳤어.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물론 정장 차림에 블라우스도 예쁘지만, 호텔 가서 바로 자야 돼. 골프텔 가서. 근데 내가 막 정장 차림 있긴 그렇잖아. 샤워를 딱 하고 나왔을 때, 캐주얼하게 반바지 딱 입으시고, 요거 입으셔도, 그런 거 이제 시원하기도 하고 뭔가 스포티해 보이기도 하지만 좀 편안하고 내추럴해 보이는 꾸미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 있죠. 이게 면 소재예요. 후드티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저거를 한 벌로 코디를 해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후드에 이 색도 예쁘죠. 이렇게 코디를 해봤었어요. 이렇게 입어도 예쁘니까 주름티라고 표현을 할게요. 왜냐면 이게 큰 원단을 주름을 좀 넣어서 축소 있게 했지만 늘어날 때 쫙 늘어나는 옷이거든요. 부채 아코디언 그런 원단처럼 이렇게. 그럼 제가 지금 입은 게 제가 보통 44반 55 사이즈거든요. 그러면 요 정도 입었는데 아 반포맘이 맞겠다 하지만 이게 이렇게 늘어나고요. 우리 아까 연주 매니저님 입었을 때도 예뻤고요. 만약에 77 언니가 입겠다 7까지는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안에 이너로 입으세요. 골프를 치러 갈 때 여기 이거 하나 입고 잠바 얇은 바람막이 같은 거 하나로 살짝 걸쳐주셔도 되고 77 언니도 좀 붓긴 저도 이렇게 뭐 몸에 이렇게 나타나겠지 울렁불렁하게 근데 77 언니도 나타나긴 하죠 안 붙을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그 위를 점퍼라든지 블라우스라든지 조끼라든지 그걸 코디를 잘 하시면 안에 이너로 쫄티 이너로도 충분히 좋다 그렇게 표현하면 소재는 전혀 덥지 않은 소재예요? 네 정말 시원하죠 얘야말로 브랜드에서 무슨 만든 것 같은 느낌 좀 있어요. 하이퀄리티 편에 뭐 이렇게 나와도 아 그런 건가 보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원단은 프라다 원단 있죠. 바지락거리는 그냥 폴리 원단이에요. 아노락 원단들 중에 이렇게 겉면이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거 이런 건데 요거를 한 벌로 딱 입고 우리 매니저님이 운동화를 신었어요. 너무 예쁘죠. 카키 이렇게 있어요. 당연히 예쁘고 옆에 있는 이 테이핑 처리 자체가 고급스럽게 뭐야 그냥 뭐 봄잠바 같은 100% 잠바 같은 뭐 그런 느낌인데 그거를 얘가 되게 고급스럽게 잘 처리해 준 것 같아요. 세련되게 옆에 그 스트링도 있어요. 그래서 더 타이트하게 혹은 펼치게 이거는 점퍼형으로 나왔는데 요거 하나만 입으셔도 되고 안에 있는 티 같은 거 같이 입고 입으셔도 돼요. 요런 거는 NC원단 비슷한 거 프라다 원단 중에 면이 들어간 아주 얇은 소재 바시락거리고 블라우스 소재로 많이 쓰는 건데 점퍼로 만들었네 이거를 옷가게 옷을 사러 갔는데 이런 택이 이렇게 잘라진 경우가 있잖아요 잘라진 경우가 그죠 그러면 이게 보통 브랜드 오더 제품인 거예요 무슨 여기에 브랜드가 있어요 브랜드 오더 제품인데 생산량을 다 가져가지 않고 일부가 남아 있으니까 그거를 본인 여기 제작한 도매 업체에서 파시는 거예요 근데 팔 때 여기를 뜯으면 빵꾸가 나니까 이걸 잘라버리는 거야. 자기 브랜드인 거 티 안 내려고. 브랜드에서 가면 그 브랜드 가격이 있겠지. 그걸 잘라버리는 거야. 여기 보면은 택이 잘려있네. 근데 어째 잘 만들어졌다 했어요. 왜냐면 이런 시장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안쪽에 마감이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안쪽에 딱 떨어지게.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새 거가 나갈 수도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나갈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오해하시지 말고 이 제품은 브랜드 납품했던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입으시면 되고요. 이것도 예쁘네. 그래 그렇게 보여요.
너무 예쁘네. 흰색도 너무 괜찮아요. 점퍼인데 흰색 점퍼 되게 필요한 경우 많잖아요. 여행 가실 때 흰색이 생각보다 여행 가셨을 때 예뻐요. 화려하고 안에 시폰이 돼 있는데다가 안에 이중으로 또 뭐가 시폰 위에 또 얇은 시폰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노방지 비슷한 그런 빳빳한 거 말고 보들보들한 건데 더 얇은 시폰 같은 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옛날에 이거 하이퀄리티 편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바지로. 근데 얘도 바지예요. 이렇게 사이즈가 프리 사이즈죠. 연주 씨 요거는 사이즈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77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게 지금 바지예요. 77까지요? 네이비 컬러.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사이즈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얘는 566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 566까지네. 저도 아까 밴딩이 네. 쨍쨍했구나. 네. 그러면 566까지. 아까 우리 사진을 찍을 때 보니까 여기가 좀 봉긋해요. 여기가 벨트 부분이. 그래서 여기가 만져보면은 내가 안 그래도 이런 고무줄이 보면 뚱뚱해 보여. 그거 때문에 아까 이렇게 보면은 좀 이렇게 더 뚱뚱해 보이는? 위에 붙는 티를 입었을 때 뚱뚱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볼록볼록볼록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 윗부분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쭉 떨어져요. 왜 이렇게 두툼해? 이럴 수 있어요. 여기가 날씬한 언니들, 말라깽이 언니들은 나 괜찮아 그런 언니들만 구입하세요. 멋스럽고 예쁘고 시원해 보이고 좋아요. 요게 그런 점 단점이 있어요. 예쁘게 자신있게 귀엽게 56언니들 훌륭히 예쁘고 너무 괜찮았어요. 아노락 원단 그 프라다 원단들 중에 수판 쭉쭉 늘어난 원단 있죠. 그런 원단인데 소매도 예쁘고요. 사이즈는 56인데요 정말 예뻐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요 마감 처리 있죠. 돼 있긴 한데 아마 내 생각에는 어떤 거는 괜찮은데 어떤 거 조금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안에 안쪽에 땀을 준다거나 여기다 테이프 처리를 하시면 돼요. 거의 우리가 웬만해서는 이거 체크하고 나가거든요. 요렇게 된 걸로. 제가 요거 예민하잖아요. 제가 그래도 언니들 이렇게 입었는데 그렇게 안 뒤집어지면 입으셔도 되는데 너무 뒤집어진다고 얘기를 하세요. 시장 옷이라도 격 있게 입어야죠. 요거는 너무 예뻐요. 근데 56언니 그리고 핏을 따지면 타이트 핏이에요. 내 몸에 붙어요. 그래서 예뻐요. 아주 예뻐요. 이런 거는 아가씨들이 입어도 예쁠 거야. 아마 딸이 입어도 아주 예뻤어요. 깜짝 놀랄 정도. 뒤도 그렇고 린넨이 들어간 듯한 게 보이는 원단에 린넨사가 들어간 건 아니고요. 이건 혼방인데 린넨사처럼 느낌을 내려고 한 원단이에요. 제가 여기 케어라벨은 없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린넨사하고 이게 어떤 게 비싸? 이건 저렴한 원단이고 진짜 린넨 백은 비싸요. 야드당으로 따지면 얘는 저렴하지만 내 눈에 봤을 때 가짜의 린넨처럼 그런 린넨사가 아주 쬐끔 들어가거나 린넨 느낌을 낸 혼용률을 낸 폴리 원단이에요. 면 폴리 원단. 내가 린넨 원단은 아니지만 이런 원피스로 시원한 느낌을 내고 싶어 하실 땐 이거 괜찮아요. 그리고 이걸 입으셨을 때 위에 가디건 같은 거 저희한테 사신 거 있죠? 그런 거랑 코디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하나만 딱 입고 진주 목걸이 하셔도 예뻐요. 요렇게 입으셔도요 캐주얼해 보이기도 하고 세련돼 보이기도 하고 시원하잖아요. 일단 요렇게 색깔은 검정, 많이 입는 검정. 얘도 좀 예쁜 것 같아요. 베이지가 오트밀 비슷하게 아이보리 계열이라서 멋있기도 하고 좀 화이트로 코디하신 언니 있죠. 예쁠 것 같아요. 얘 좀 자세히 보세요. 좀 징그러워가지고 난 솔직히 우리 징그러워가지고 했는데 우리 매니저님이 딱 입고 나왔는데 예쁘고 시원해 보이고 집에 있는 가디건이나 볼레로라든지 아니면 자켓이라든지 그런 거를 입었을 때도 예쁠 것 같고 슬리브 느낌 비슷한데도 원단 아노락 원단이에요. 폴리로 생긴 이 프라다 원단 중에 스판 쫙쫙 늘어나는 거 있죠. 그렇게 끈도 있고 이게 또 사이즈가 넉넉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또 팁을 드리면 노출이 많이 될수록 들뚱뚱해 보여요. 제 지론은 날씬해 보이고 오히려 여성스러워 보이고 멋스러워 보여요. 너무 가리시지 마세요. 어차피 여름인데 자 떠나자 여름인데 화끈하게 이런 거 하나 입으시고 가디건 같은 거 얇은 거 하나 얹어서 입으셔도 돼요. 이렇게 이거 은근 좀 독특했어요. 근데 잘 소화하시는 언니들 내가 이렇게 멋쟁이 아닐 때는 이거 사시면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브레이저를 어떡하지? 뭐 튜브 타고 입을 수도 없고 그죠? 예뻤어요. 예뻤는데 뭔가가 5 언니들한테만 딱 맞겠다 그런 거 있죠. 저는 이거 딱 봤을 때 5, 6 언니들도 입으면 참 좋겠다 해서 너무 예쁘고 단정하고 이쁘다 좀 일본의 브랜드 같기도 하다 했는데
연주 씨가 아까 벨트가 좀 이상했지. 아니요, 솔직히 이상하지는 않았어. 예뻤어? 응. 아 그래? 근데, 이상한 게 아니고 좀 마르신 분이 예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야. 밴드 왜 부분이 좀 쨍쨍해. 그러니까 밴드가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원피스를 보면 566 언니를 생각하는데 이거 66 언니가 입으면 좀 똥똥해 보이겠다. 근데 5 언니가 입었을 땐 예쁘다. 그러니까 지금 마른 언니들 있죠. 네. 진짜 마른 언니들. 뭐. 5나 5 반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지만 나같이 마른 사람 예뻐요. 근데 66 언니는 안 예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뭔가가 여기가 좀 나를 불편하게 한다? 네. 맞지? 예뻐요. 옷은 제가 조금 이따 입어볼게요. 참 예뻐요. 얘는 뭐 사이즈 상관없이 얘도 좀 색깔이 연두색이라가 저거 그런데 얘도 뭐 블랙이나 초록이 그 파랑이었으면 그런 느낌 나죠. 시폰 소재에 굉장히 시원한 그죠? 그 아사면보다 더 가벼운 듯한 그런 폴리 소재, 면 폴리 소재인데 시폰은 아니고 부들부들하고 이렇게 팍 퍼지고 드라마틱한 느낌의 또 안에 슬립이 안에 있어요. 이렇게 안에 있고 요거를 걸치는 건데 엄마들, 세련된 할머니들 아주 훌륭하지. 요거 하나 하고 우리 그 반포드레스 그 왕골 가방 있죠? 그거 들고 며느님 데리고 수영장 물론 안 가겠지. 누가 나랑 가겠어, 그죠? 근데 같이 갔을 때 이쁘겠다. 자, 요거는 제 쫄티. 오늘 핫핑크 입고 어제 이 초록 입고 다녔는데 이게 톤 자체가 쨍해서요. 너무 예쁘지. 이런 게 의외로 잘 어울린다. 그래서 언니들도 요거 제가 좀 이따 입어보지만 반포 마음이 저렇게 쫄티를 좋아해? 왜 좋아할까? 일단 활동성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일단 나는 날씬하니까. 제가 옷이 진짜 많긴 하지만 입고 다니는 건 저도 이런 쫄티하고 청바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존의 브이넥 골지랑 똑같은데 소매단이 샤샤 느낌 잘 냈죠. 배색을 덧단을 뒀어요. 이렇게. 근데 이 옷이 등이 파였는데 어떻게 입어?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옷은요 등을 파여도요 일명 징그럽지가 않아. 야하지가 않아. 되게 시원해 보이고 그게 시선이 그렇게 안 가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이가 있나 봐. 아가씨가 이렇게 입으면 야할 수 있지. 우리는 엄마잖아. 이렇게 파여도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안 보더라. 이런 게 좀 이렇게 팔 움직이다 보면 이게 푹 파였으니까 들뜸은 있는데 쪽쪽쪽 내리셔가지고 입으시면 예뻐요. 그렇다고 스타킹처럼 쫙 붙지는 않아요. 그죠? 잘 편안하게 세련되게 입을 수 있는 요것도요. 별거 아닌데 요것도 별거 아니에요. 청바지, 반바지 뭐 다 되고 정장 슬랙스까지 다 섭렵할 수 있고 별거 아닌데 시원해요. 소재가. 이렇게 한번 펴볼까요? 좀 비침이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이거 시원해요. 얜 도대체 뭐냐? 그냥 귀여운 강아지. 그냥 귀여운 노란 강아지예요. 요렇게. 예뻐요. 시원하고 또 이런 거 있죠? 요런 거는 내구성 있게 좀 여름 내내 입기 좀 편하지 않을까? 그 원단 자체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요게. 이게 탑이거든요? 아, 이거 지난번에 진짜 요렇게 그 레이스 같은 거 안에 이걸 입었는데 그게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런 걸 찾으러 다녀보니까 이게 있는데 이거는 다 한번 구입해보세요. 5, 6언니, 7언니까 내가 7은 여기다 한번 도전해보려고 땡겨보려고 땡겨봐봐. 7은 어떨 것 같아? 네가 그냥 솔직히 7 도전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치? 저 입었을 때도 너무 편했어요 진짜. 기본 뽕이 있어. 진짜 편해요. 그리고 이 원단이 뽕의 이 원단이 되게 보들보들해요. 면이 면이 보들보들하니까 입어보면 그 느낌 할 거예요. 이거를 딱 입고 내가 만약에 이걸 입고 청자켓을 입어 그럼 그거 하나만 입어도 돼요. 왜냐면 배하고 조금 결은 있지만 어차피 청자켓을 내가 맨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 되게 편하게 블레이저 대용으로 입는 탑 브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뽕이 있어요. 근데 그 뽕이 되게 예쁘게 뽕이 있거든요. 그 바지랑 같이 입었습니다. 후드랑 호두도 위에 팔팔 가능하실 것 같아요. 되게 편하고 귀엽고 면도 얇은 소재예요. 얇은 소재고 이렇게 편하게 시원하게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초록색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명품에. 근데 요거는 여기가 되게 깔끔하게 나와서 77 언니가 입어도 여기가 껴도 겨드랑이 부분 되게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예쁘네. 이게 또 안에 슬리브 같은 게 따로 있잖아요. 이거 입은 게 이렇게. 그래서 더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것도 세련됐고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드레시하기도 하고 크루즈 여행 가시잖아요. 그럼 흰색만 고집하시지 말고 이런 초록색 하나 딱 가져가셔가지고 이렇게 선상에 올라갈 때 싹 이렇게 드레시하게 너무 타이트한 옷보다 이런 거 싹 입고 가시면 예쁠 것 같아. 아주 괜찮네. 그리고 이게 가벼워요. 원단 자체가 이렇게 입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되게 깔끔하면서 얘도 길이감이 이렇게 무릎으로 무릎 위에 살 떨어지고 연주 씨는 키가 크니까 더 위로 이렇게 대박 차요.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운동화를 신고 운동하기도 좋고 이게 펑퍼짐한 반바지예요.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은 반바지 실언니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너무 막 프린팅 있고 그런 거보다 이 가 테두리마다 요렇게 돼서 더 고급진 네.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뭔가가 이 아노락이라는 이 프라다 원단이 이 원단만 이렇게 있으면 저렴해 보일 수 있는데 얘가 들어가고 이 소매가 이렇게 되니까 멋스럽고 브랜드 같아요. 오, 66까지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66 사이즈인데 지금 딱 맞죠? 딱 맞네. 너무 예쁘다. 여유가 막 그렇게 있지는 않아서 불편함. 진짜 딱 정 66 사이즈까지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불편함. 소매 부분이랑 너무 예쁘고 전혀 안 불편하고 소재도 되게 시원한 소재. 호주머니는 없고요. 여기 옆이라 이렇게 주름이 있으니까 호주머니가 없어야지 이뻤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색깔 컬러도 너무 이쁘고 되게 여기가 잘록해서 좀 날씬해 보이는 그런 옷인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딱 떨어지는 그런 느낌인데 제가 아까 왜 그러냐면 여기가 들어갈 때 고무 밴딩이 이렇게 강력해요. 그래서 마른 언니들은 내 몸을 잡아주고 딱 전형적인 그 일본 브랜드의 그 제품으로 이런 느낌이 너무 예뻐요. 여기를 착 잡아줘서 이렇게 쫙 퍼지는데 아까 우리 매니저님은 여기가 좀 끼면서 여기가 골반이 좀 나오는 듯한 여기가 끼니까 여기 위가 골반이 왜 나오냐면 다리가 기니까 여기 위가 나오지. 되게 기대했는데 입고 나서 살짝 그랬더노. 66은 비추고 5 언니들한테는 정말 예쁘게 딱 그 치마의 그 느낌. 그 다음에 다리가 길어 보이는 이거 허리가 여기인데 여기 지금 여기 올라가 엠파이어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느낌. 그다음 밴딩 처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 저 원피스 한 번도 입으려고 생각. 이거 나름 괜찮네, 귀엽고 너무 차마한 스타일. 요거랑 이렇게 입었는데 일단 요 코디를 한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 원피스는 사이즈 얼마까지 될까요? 이거는 99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여기가 아무리 이만해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이 탑을 입었거든요. 요렇게 입고 요렇게 요런 데는 스타일이에요. 요렇게 코디하셔도 여기다 슬리퍼를 신어도 되고 운동화 신어도 돼요. 간단한 운동화 편안한 것들 다 신어도 되고 두 컬러인데 이렇게 겨드랑이가 심이 많이 파였으니까 요런 거 입을 때는 화이트를 입거나 요런 걸 때는 까만색을 입으면 자기 티 안 나잖아요. 그죠? 시원해요. 요렇게 돼 있으니까 언니들이 여기다가 진주 목걸이 딱 하시고 모자 하나 딱 쓰시고 가방 하나 딱 매시면 여름에 시원하게 다닐 수 있는 그치만 되게 멋스러워요. 저 아까 이거 보여드린 티셔츠 있죠? 이 티셔츠 한번 입어봤거든요. 꺼내 입었을 때 별로 안 이쁜데 그렇다고 또 이렇게 넣어서 입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때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올려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나온 옷인 것 같거든요. 되게 이쁘게 깔끔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서 옷을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요거를 입고 나왔는데 요거는 한 5, 6언니들까지인데 제가 요 안쪽에 아까 탑브라를 그대로 입고 나왔거든요. 그래도 그게 납작콩 납작한 탑브라가 아니니까 이 정도 그냥 입고 충분히 그냥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정감 있게 조금 요게 또 보정효과 거들형의 그 느낌이 좀 있어요. 이렇게 그냥 니트 꽃무늬 티인데 청바지랑 입어도 예쁘고 이렇게 편안하게 입고 다니기도 좋고 캐주얼감도 있고 이것도 칠칠 가능해요. 근데 점퍼인데 저는 안에다가 요거 색깔이 있는 걸 입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입고 하얀색 티 같은 거 아무거나 입으시고 반팔 티나 민소매 티 입으시고 브라운 입었어요. 이렇게 입었어요. 둘 다. 그러면 잠바가 이렇게 뭉치면 조그맣잖아요. 여행 가셨을 때 가방 같은데 한 켠에 따뜻하고 소매가 이쁜데요. 소매 아 그러네. 소매가 이쁘다. 우리 매니저님이 잘해 얘기해줬네. 이렇게 소매가 이뻐요. 올라가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자 바로 돕시다.
이쪽으로 더 와. 자기 일로 더 와. 사진 떨어져요. 아 그래도 일로 더 와. 화면에 우리 자기가 한 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조금 있으면 가을이잖아요. 그럼 이건 사실 여름용인데 가을까지 입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팔팔 되겠는데? 아 예쁘다. 여성스럽다. 여성스럽고 참. 굉장히 편안해요. 네. 뭐 이거 생각보다 괜찮다. 비침이 있죠? 네. 스킨으로 맞추면 안 보일 것 같아. 이거 보면은. 그죠? 스킨이면 여기에 살갗이 좀 시커머네. 내가 살이 시커머네. 이렇게 입었어요. 이렇게 입었는데 이런 거는 정장 슬랙스 청바지 다 괜찮을 것 같고 통 와이드 바지 있죠? 그렇게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화사하네요. 예뻐요. 여성스럽고 다 예쁘네. 예뻐요. 다 예쁘네. 다 예쁘네. 어, 세상에 다 예쁘다. 우리 강아지는 이쁜가요? 우리 강아지는? 여기 우리 강아지 하나 둘 셋 몇 마리지? 우린 노란 강아지. 강아지 세 마리. 강아지 너무 예쁜데? 네, 얘 천이 너무 좋아요. 뭐 딴 거 디자인을 보시는 거랑 똑같고 소재가 너무 좋아요. 보드보드라고 가볍고 그리고 강아지가 팔뚝에도 있고요. 아, 네.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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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네, 난 요렇게. 보들보들보들 편해요. 되게 가벼워요. 시원하고. 난 너무 양가. 난 이거 어떡하지? 자, 이거는 특별한 옷이에요, 언니들. 평상시에 길에서 입는 옷이 아니라 호텔이나 손주나 며느리나 사위 데리고. 아, 근데 이쁘다. 그 좋은 데 갔을 때 뭐 이 정도는 우리 입을 수 있지 뭐. 수영복 딱 위에다 입고 뭐. 아니면 친구들끼리 여행 간다, 싱가포르 간다. 그럼 하나 정도, 요거 하나. 이 끈은 제가 용도가 허리벨트는 아닌 것 같고, 스카프인가? 이렇게. 이렇게. 일단 스카프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너무 이뻐요. 응, 이렇게. 근데 이게 안쪽에 여기까지 돼 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비침이 전혀 없어요. 이건 무슨, 나 이거 방송 괜히 하는 거 아닌가? 이거 뭔가, 우리. 근데 이거는. 무지함은 제가 아니잖아. 이거 뭔지 몰라서 방송했다고 해야지. 이건 모르겠는데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원단도 그렇고 이런데 마감이 잘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허리를 묶어봤어. 허리를 묶었을 때는 내 생각에 이것도 이뻐요. 허리인가 봐요. 아 허리인가 보다. 네 허리인가 보다. 요렇게 키가 작은 언니들 요거 허리 묶으셔가지고 이렇게 살짝 당겨 올리면 요렇게 요런 느낌 있잖아요. 허리네요. 허리. 네. 요렇게. 허리인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여기 자세히 얘기해드릴게요. 여기 뭐냐면 여기 제 탑브라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탑브라 입으면 참 좋아. 그죠? 이거 봐봐. 옆에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게. 어. 그래서 이럴 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 저도 77 언니들이 입을 수 있는 편안한 사이즈 한번 찾아볼게요. 건강하시고 다음 주 수요일에 뵙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그냥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릴게요. 언니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언제나 함께 밤포드레스 마지막 인사. 수고하셨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